샘베라 몽골 김윤중입니다. 드디어 몽골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. 그럼 2월 17일 저녁 6시 보얀트와에서 만나요. 베를라 곧 만납시다. 몽골 하면은 한국에서도 요즘에 이제 버란 전쟁이라는 또 KBS 하는 사극이 유행인데요. 아무래도 몽골이면은 유목민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. 그 몽골의 그 텐트 있죠. 몽골 전용 그 가죽으로 된 텐트 있잖아요. 그 텐트랑 말, 작지만 강한 말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저는 초이왕 먹고 싶어요. 뭔가 이제 몽골 남자들의 그 거친 느낌을, 이름도 초이왕이잖아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수면을 볶은 것 같은데 되게 익숙한 맛일 것 같아요. 초이왕을 먹겠습니다. 내 생각에는 서브웨이일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서브웨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몽골에 다 가 있을 것 같아요. 왠지 느낌이. 서브웨이는 아직 선점을 못했을 것 같아요. 한국인 빠르기 때문에 미리 다 가 있을 것 같아요. 맞죠? 정답입니다. 네, 역시 한국인들은 빠르기 때문에 선점하는 기가 막힙니다. 뭐 몽골 가면 서브웨이를 CU 꼭 가봐야겠네요.